술먹지상렬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스윙스를 초대했다. 스윙스의 롤렉스 시계를 술에 담그는 등 무례한 행동을 했지만 스윙스는 장난으로 받아주었다. 제작진은 가오가 뇌를 지배함이라고 자막을 넣었다. 영상 설명란에는 스윙스를 십선비라고 적었고 전 애인 이름까지 적으며 이러니까 헤어지지라고 했다. 스윙스는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스윙스 불러놓고 개쪽주자가 당신들의 전략이냐? 면전에 대고 말해 라고 했고 이후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었다. 제작진은 사과문을 업로드하였으나 사과의 대상은 스윙스가 아니라 맥주켈리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후 스윙스는 라방에서 제작진한테서 사과 아예 받을 생각 없으니 사과하지 마라.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불러놓고 괴롭히는 거 이해 안 간다라고 했다.